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갑습니다. 요즘에 보험료가 가파르게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정말 많이 인상됐을 거예요. 저 보호망이 어느덧 20년째 보험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5년 전에 2008년도, 7년도에 가입하신 분들이 웬일이야. 그때 당시에 3만원짜리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15만원, 20만원 납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금 현재 15만원, 20만원 나중에는 쭉쭉쭉쭉쭉 30만원, 40만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갱신형 말고 비갱신형으로 가입한 이유는 지금 현재 간단하게 10년납, 20년납 하고 노후에는 보장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장만. 웬일이야. 실손보험료는 평생 내가 보장받을 10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고 보험료가 3년, 5년마다 쭉쭉쭉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젊었을 때는 큰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노년기에, 나중에 노후 때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한 사람들 일단은 먹고 사는데도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런데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몇십만 원에 대한 갱신폭탄인 실손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이요. 제2의 실손보험 이제 안녕. 실손보험 필요 없어.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 세 글자로 상질치죠. 상질치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상질치 보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원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고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지만 요놈의 갱신시에 보험료가 많이 내다 보니까 그리고 보험을 아직 안 가입하신 분들 내가 병력이 많아서 혹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에는 보험료도 비싸고 추후에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고 또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고 청구를 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4세대 실손보험. 그뿐만 아니죠. 실제로 보장받기에는 여러가지 뭐 면책조항 또 보험회사에서는 미용 목적이다, 비타민, 건강치료 목적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도수치료, 백내자, 요즘에는 줄기세포 여러가지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이 가져온 거는 뭐냐면 에브리바디 상해, 질병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가지고 왔습니다. 실손의 부재 그리고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매년 갱신되는 보험료 폭탄 2번 자기부담금 없어요. 턱없이 부족한 본인 한도 없습니다. 면책조항 없습니다. 자, 또한 실손 전환 시에 절감되는 차익은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 줄임말로 상질치 지원금으로 준비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실손보험처럼 필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설명드린 회사는 한화손해보험이에요. 이따가 다른 회사도 설명드릴 건데 한화손해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장점은 일단은 면책조항이 없어요. 면책조항. 그래서 상해, 질병, 통원, 검사, 그 다음에 약과까지 모두 다 보상이 되고요. 요양병원, 치과, 임신, 출산, 제왕절개도 모두 다 돼요. 그리고 정신과도 되고 불임, 선천성 질환도 모두 오케이 된다는 거죠. 매년 급여, 본인 부담금 타산은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병원에 갔는데 감기로 급여 부분이 만원 찍혔어요. 예를 들어서 만원 찍혔으면 이 만원짜리를 모아서 100만원이 돼야 100만원 주고 200만원 돼야 200만원 주는데요. 이 애치선보 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인 50만원 금액이 있다 보니까 50만원만 넘으면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보상이 가능한데요.
보상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고의사고, 직무, 직업, 동호회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면책조항이다. 이거는 모든 보험회사가 공통입니다. 일단은 고의나 취미 여러 가지들은 보상을 안 낸다는 거죠. 결론은 이 두 가지 빼고 업계 유일하게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일단은 10년 갱신형도 있고 20년 갱신형도 있고 하나은행 할 때 하나손보는 비갱신형으로 업계 유일하게 있어요. 물론 비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는 좀 나가는데요.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원하신 분들은 초반에 보험료가 부담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손보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10년 갱신, 20년 갱신형이지만 그래도 50만원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화로 가입을 원해 하신 분들은 한화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담보명은 연간 내가 낸 급여 의료비예요. 내가 낸 거.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0일까지 내가 병원비를 쓴 만큼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야 돼요.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내가 60만원 썼다 1년에 그러면 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100만원 이상이다 100만원 받고 내가 250만원이다 그 200만원 커트라인에 걸리기 때문에 200만원 내가 399만원이다 300만원 받고요. 내가 499만원이다 그러면 턱걸이니까 300만원에 받아요. 거기서 만원만 더 쓰면 500만원 이상이니까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까지 아까 전에 우리 구독자분이 그랬어요. 아니 비급여는 안되고 의료보험 적용받은 급여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을 받고자 할 때 혜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의원, 한밤병원, 치과 이 모든 게 보상이 가능하다고요. 물론 비급여 부분이 많지만 급여 부분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40대 여성 기준으로 액액에 25,000원 25,000원밖에 안 해요. 지금 40세 분들 1세대 가입자분들 보험료 얼마 낸지 아세요? 여기 한 4배 7, 8만원 납입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술이 들어간다 아니죠? 자, 보험료가 인상된다. 쭉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네,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올 리스크가 보장이 되고요. 병원이 다 되니까 실손보험은 치과, 한의원, 한밤병원, 정신병원, 우울증 이런 건 웬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상질치,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은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만원부터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병원에 좀만 갔다 할지라도 약값이랑 병원비 합산해서 50만원 이상 나올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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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할인. 건강고지 할인형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10년 동안 입원수술 안 하면 38%까지 할인이 되니까. 네. 그래서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손보험에서 우리 치질이 될까요? 실손보험에서 1세대 가입자는 안 돼요. 2세대, 3세대 가입자는 되는데요. 급여 부분만 나와요. 급여 부분만. 비급여는 안 나오고 급여 부분만 나온다는 거예요. 급여도 얼마 안 나오고요. 실제로. 그런데 오늘 저 보험왕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수술비 보험에서도 질병수술비, 치액 치질이 되는 회사가 DB손해보험밖에 없잖아요. 질병수술비는 치액, 요실금, 제한절개 모든 보험회사가 안 돼요. 물론 종수술비에서 일종에 나오겠죠. 한 20만원? 3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실손보험에서는 치질, 치액이 면책이고요. 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가입하신 분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구독자분을 그랬잖아요. 비급여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치질 같은 경우는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 얼마예요? 100만원. 100만원 나와요. 100만원 나오고 이 두 번째 공단 부담금은 우리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 세 번째는 요 14,000원. 우리가 실손보험은 이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과 그 비급여가 여기 따로 있어요. 비급여. 이 두 개가 합산해서 병원비가 산출이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병원비가 나오면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치질로 인해서 급여 부분은 107만 5,144원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서 내가 100만원 썼으니까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에서는 거의 다 안 나오죠. 면책조항이니까. 여기서 100만원 나오는 거예요.
웬 떡이야, 웬 떡. 자, 두 번째, 맹장이에요. 맹장 같은 경우도 총 본인 부담금이 167만원. 여기 보시면 얼마 나왔죠? 163만 4,900원이에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3만 1,000원. 아우, 머리 아파. 3만 1,000원 있어요, 여기. 3만 1,000원. 3만 1,000원 비급여 부분이 합산해서, 네, 총 본인 부담금은 160만원. 160만원이에요. 160만원인데, 어떻게 되나? 일단은 160만원 턱걸이에 걸렸기 때문에, 160만이니까 100만원 여기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24년도에 시진이가 맹장을 같이 했어요. 그 같이 하면 얼마? 260만원. 실손보험에서는 요 부분만 나오겠죠? 160만원만. 내가 만약에 90% 가입자다. 그럼 여기서 90%만 나오고요. 80% 가입자다. 80%만 나와요. 80%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게 두 겹치면 260만원이잖아요. 봐봐. 200만원 구간에 걸렸으니까 2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 부분 모아서 연간 내가 연말에 뭐 이렇게 뭐죠? 연말정산이나 뭐 종합소 사업자처럼 할 때 제3의 연금저축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찐찐찐 제2의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야옹이님, 치질 맹장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네요. 급여 부분에서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정말로. 네. 없는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자, 보상 예시예요. 내가 연에 274만 6,135원을 썼어요. 자, 이렇게 내가 썼으면 병원비 지출이, 여기 보시면 병원비 지출이 연간 270만원 썼다는 거예요. 치질과 그리고 맹장수술 이걸 다 합산해서 270만원이면 200만원 내가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자, 실손보험에서는 항문지라는 면책이에요. 그러면은 맹장은 100% 가입자는 160만원 나오겠죠. 90%는 여기서 10% 떼고 80%는 20% 떼고. 하지만 상해 질병치료금 이게 두 개를 가입하면 총 얼마 지급해요? 1세대와 그 다음에 상해 질병치료금 같이 가입했다.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에서는 200만원 그리고 1세대는 160만원 합이 36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중복 가입이 된다고 했어요. 이걸 만약에 두 개를 가입했어요. 두 배. 그럼 어떻게 되죠? 400만원 나온 거예요. 400만원. 세 개 가입했다. 600만원 나오는 거예요. 실손보험은 딱 한 번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한 주민보험이다. 한 사람당. 근데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두 구자, 세 구자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몰래 두 개 가입을 하면 돼요. 네. 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상 예시 하나 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맹장이나 치질로 270만원 썼어요. 똑같이 치질 맹장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 270만원 지출이 나갔잖아요. 4세대 실손보험은요 항문질환이 보장이 돼요. 급여만 보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86만원 오케이, 어느 정도 괜찮아. 하지만 맹장은 내가 80%만 보장, 70%만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되기 때문에 210만원 두 개 같이 합산해서 210만원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4세대와 그 다음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같이 가입하면 총 493,757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DB손해보험이에요. 일단은 50세 남성 기준이고요. 50세 여성과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10년나 10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간병인 사용 일단과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상해 질병치료금 있죠? 1,000만원. 만원이에요. 만원. 이 만원인데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에요.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1인실 60만원과 근데 간병인 사용을 딱 같이 넣어들었어요. 왜냐면 10년 갱신형이고요. 그리고 비갱신형이 아니니까 이 1,000만원은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만원인데요. 나머지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넣기 위해서 요즘에 대세인 간병인 사용일당 그 다음에 1인실 같이 넣어서 2만원에 남성 50세 기준으로 간편 355 보험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555보험 여성분이에요. 역시 최저보험료가 2만원. 그래서 1000만원 넣는데 9,300원밖에 안 해요. 예, 보험료는 생각보다 저렴해요. 하지만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라서 간병인 사용 일단 같이 넣어드렸고 간편 355로 거기다가 1인씩 60만원.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일단은 상해와 질병 40만원, 일반 종합병원 20만원, 합의 60만원으로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KB 손해보험. 자, DB는 10년 갱신형인데요. 이 KB는 20년 갱신형으로 제가 해드리고요. 최저보험료가 3만원이에요. 근데 20년 갱신형이다 보니까 DB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죠. 하지만 KB 같은 경우는 20년마다 인상이 되다 보니까 KB는 보험료가 약 나갑니다. 하지만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은 100만원 되고요. 200만원은 200만원, 300만원부터 500만원 구간은 300만원, 500에서 1000만원 이상 구간은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년 갱신형이고 보험료는 35,000원에 50세 네,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편이에요. 간편. 간편보험이고요. 355 간편으로 28,000원. 아니,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저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는 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아까 전에는 자, 이게 남성 거예요. 남성이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더 저렴하고요. 여성이 비싸요. 그래서 남성 기준으로 간편 355 보험이고요. 일단은 28,850원으로 KB 손해보험에 일단은 100만원 구간이 100만원, 200에서 300만원 구간이면 200, 300에서 500이면 300만원, 500에서 1000이면 500,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 이게 남성,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는 여성입니다. 여성 기준으로 역시 보험료가 35,000원으로 남성 50세보다 7,000원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생명손해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농협생명이에요. 농협생명 저렴해서 많이 남성 기준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편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역시 20년 갱신형으로 38,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납입금액은 38,000원. 이게 할인이 2,000원 돼가지고요. 하나손해보험과 한화와 농협생명 같은 경우는요. 이 두 회사들은 정신병원, 치과, 한의원, 한밭병원 면책조항이 없고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농협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어느 정도 가성비 있고요. 면책조항이 없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농협생명 여성분. 여성분이 역시 남성보다 비싸죠. 아까 남성은 3만원대였는데 여성은 46,000원. 보험료가 좀 부담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DB손해보험처럼 10년 갱신형이 아니고 20년 갱신형이라는 거. 더군다나 면책조항이 가장 없던 한화손해보험처럼 같이 면책조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과, 한의원, 한마병원, 정신병원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삼성화재예요. 자, 삼성화재는 담보가 이렇게 많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2만원이에요. 최저보험료 2만원으로 맞춰드렸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상해 질병치료금 있죠? 예, 여기. 그래서 우리 간편. 표준형은 제가 안 해드렸어요. 물론 표준형은 좀 더 저렴한데요.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고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원하신 분들은 아프신 분들 그리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355 보험으로 50대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10년 갱신형이에요. 10년 갱신형에서 DB손해보험처럼 보험료가 10년 후에 인상이 될 예정이다. 그래서 상해와 질병치료지원금 여기 보시면 200만원 이상부터 돼요. 200만원, 100만원은 안 된다. 요게 좀 단점이에요. 그리고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요것만 합쳐도 보험료가 얼마 안 되죠. 한 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만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병인 사용일당 1인시 60만원 같이 넣어서 2만원에
최저보험료 2만 원에 5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역시 보시면 상해 질병치료금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보험료가 한 12,000원 정도 되네요. 그 나머지는 2만원에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2만원에 맞춰서 1인실과 간병인 사유일당 같이 2만원에 맞춰서 2만원에 넣어드렸어요. 네,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니까. 자, 다음은 업계에서 가장 비갱신형. 비갱신형 선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난 10년, 20년 갱신형. 앞으로 보험료가 많이 인상돼서 나는 힘들어 하신 분들은 딱 20년만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돼요.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높겠죠. 그래서 보험료는 38,000원. 근데 보험료도 그리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20년 납 90세 만기로 일단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같이 넣어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000만원 넣어드렸는데 37,000원이에요.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상이 되냐. 여기 보시면 상해 질병치료증금 있잖아요. 여기 1,000만원까지 이거는 맥시멈이죠. 그래서 1번에 보면 200만원 이상부터 된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 300에서 500이면 300만원 나오고요. 500에서 1000 미만이면 500만원, 1000 이상이면 1,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료는 타사랑 비슷하지만 20년만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갱신형은 하나 손해보험밖에 없다. 다음은 36,000원 여성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만기. 그래서 이렇게 355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가성비 좋게 20년만 납입하고 90세까지 노년기에 노후에 보장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 단점은 200만원 이상부터 돼요. 200만원 이상.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200만원 이상부터. 100만원이나 50만원은 안 된다는 거. 자, 다음은 50만원부터 되고 정신병원, 한의원, 한마병원 면책조항이 가장 적은 한화손해보험이에요. 한화손해보험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만원 구간부터 있습니다. 50만원 구간부터. 그래서 50만원부터 나오고 밑에 50만원은 위아래 플러스해서 100만원, 이 100만원에서 밑에 또 200, 이렇게 해서 300,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500,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50대 남성 기준으로 20년 갱신형이니까 얼음이에요, 얼음. 네. 20년 갱신형이니까 75,000원. 역시 왜 그러냐. 일단은 면책조항이 없다고 했잖아요. 타사는 치과, 한의원, 한밥병원, 정신까지나 있어요. 업계도 유일하게 면책조항이 없고요. 50만원 구간부터 되니까 50만원 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보험료의 약 2배 정도 나오네요. 2배, 그죠? 2배 정도. 그래서 75,823원으로 남성. 자, 남성이 이 정도인데 여성은 얼마나 비쌀까요? 원래 여성이 더 비싸다고 했잖아요. 여성 설명드릴게요. 50만원 구간부터 되고요. 역시 100만원. 이 50만원 나왔으니까 밑에 100만원 구간은 플러스 5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200만원 구간은 또 100만원 나오니까 200. 또 300만원은 또 100만원. 200에서 300 도왔으니까 300. 500은 여기서 200 도하니까 500. 보험료가 따단 82,000원. 어우, 좀 부담이 되겠네요. 82,000원. 한화손해보험으로 82,000원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약국에서 처방을 많이 받던가 병원에 진짜 많이 가신 분들은 네, 50만원 구간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딱꾸치 나오죠. 죄송합니다. 20년 갱신형으로 된다. 하나의 장점 아까 뭐라고 했죠? 면책조항이 없다. 치과, 한의, 한밥병원, 정신병원 모두 다 된다. 두 번째, 50만원 구간부터 가입이 된다. 요게 큰 장점이라는 거. 단점은 보험료가 드럽게 비싸다. 이렇게 비싸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현대예요. 현대 남성 50세 기준으로 36,000원. 뭐 그럭저럭 무난합니다. 20년 납, 20년 갱신. 네, 20년 갱신형도 무난해요. 10년 갱신형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20년 갱신형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100만원 이상. 네, 100만원 이상은 아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100만 원 이상부터 되고 100만 원은 100만 원, 200만 원은 200만 원, 300만 원은 300만 원, 500만 원은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000만 원. 이렇게 심플하게 되는데 50대 남성 20년 날 20년 갱신형으로 36,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여성. 여성은 39,000원. 남성이랑 솔직히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39,000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으니까.